자, 이번에는 16번째 사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사무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15, 16장은 하나로 보시는 게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살펴보니까, 그 문제도, 위아래가 이렇게 혼합돼서 들어있어서, 보고요. 이번 장이 좀 전에 교재보다는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출제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무 관리. 앞에서는 이제 사무에 대한 것을 봤어요. 사무는 결국은 뭐예요? 네, 연결 기능이다. 이런 것을 봤고, 그러면 이러는 이제 사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 관리라고 하고, 뭐, 테리 형아는 뭐, 사무 관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하는 행위로 정의를 했고요. 리틀필드라고 하는 형님은 사무 계획, 조직, 조정, 인사, 통제, 지휘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무용의 역할을 조직 목적에 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자, 그럼 사무실의 실체를 작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사무 관리의 작업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이는 정보 관리와 사무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가 뭐냐, 사무 관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자주 등장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정보 관리, 사무 관리.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오늘 시간에 쭉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렉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사무 관리의 산출 요소 중에서 투입한 다음에 산출 때까지 시간 적인 지연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타임렉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야, 렉 걸렸어. 막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바로 지연. 뭐 요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거다. 자, 다음에 사무 관리의 목적은 뭐냐? 사무 관리는 결과적으로 뭘 원하는 거냐? 이거죠. 사무 제도와 사무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체계를 세워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우리 사무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사무 관리의 목표는요. 결국은 능률화와 경제화예요. 사무 능률을 증대화해가지고 효율적인 사무 관리로 사무 능력의 향상, 사무 작업의 작업 능률, 정신 능률, 균형 능률, 표준 능률, 종합 능률을 고려해야 되고, 사무 비용의 절감, 뭐예요? 소모품비, 인건비, 비품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무 관리의 목표 중에 경제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능률화, 경제화 두 가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사무 관리의 원칙에는요, 용이성과 정확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용이성은 뭐예요? 쉽게 쓸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정확한 거는 정확성을 의미하죠. 작업의 동작의 개선, 기계화, 표준화, 사무 분담의 합리화, 사무 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서 사무 작업을 현재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이성이다. 기억하세요. 자, 정확성은요, 기계화, 전기 회수의 감소, 검사 및 점검 방법의 적정화, 사무 분담의 상호 견제 등을 통해서 사무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또 신속성이라고 하는 건 빨리 하는 거게 되겠죠? 경제성은요? 어느 정도의 투입에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내는 걸 경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신속화 같은 경우는 표준화, 경로의 축소, 신속한 운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모용품의 절감, 장표의 설계 등 운용의 합리화, 문서의 의존도의 절감 등을 통해서 사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이런 사무관리가 왜 필요하느냐? 기업 규모의 대형화와 경영활동의 복잡화 때문에 사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무활동의 비중 증대와 사무직원의 양적 증가, 사무량의 증가와 사무방법의 복잡화, 사무기기의 발전, 특히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런 어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영 활동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직원도 늘고 사무량도 늘고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얘네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다. 사무 관리의 3대 기능이 나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주 출제되는 앤데 결합 기능, 관리 기능, 정보 기능으로 구분을 한다. 우선 결합 기능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봤죠. 우리 연결 기능을 주장한 학자 누가 있었습니까? 러핑웰하고 달링톤. 둘다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속하는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을 활동을 사무라는 하나의 흐름에 연결시켜서 통일된 경영 활동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결합 기능 혹은 연결 기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주창한 학자는 러핑웰 형님하고 달링톤 형님이다. 관리 기능은요, 얘는 보조 기능이래요. 다른 말로 본래의 직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언 및 뒷받침을 하기로 하는 것. 페이올 형님은 좀더 효과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과 뒷받침을 해주는 인적 보조 기능으로서 경영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기능은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관리 기능, 페이올의 관리 기능에는
회계활동, 기술활동, 재무활동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위에 이렇게 쓰면 잘안 보거든요. 근데 또 얘네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보 기능은 사무 절차는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인사, 연구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의 한 구체적인 표현 형태고, 이러한 하위 시스템이 모여서 기업 전체적인 사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무 관리의 작업적인 접근 방법. 그래서 사무 관리는 작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무의 실체를 작업. 그렇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작업이다. 이런 것이고, 초기 연구자는 러핑열 형님이고, 사무소는 공장과 같이 사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이번에는 그러면 시스템적 접근 방법에는 사무시스템은 경영 각 부분의 전체가 상호 연관돼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데, 관리정보시스템, 사이버네틱스 사고 방법을 가지게 되고, 사무시스템, 기계시스템, 자료처리시스템, 통신기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대요. 그럼 이제 이런 사무관리를 하는 관리층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은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 얘네도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고 경영층은 어때요? 회사 설립 목적의 설정, 인사 방침의 설정, 어때요? 어떤 방침,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중간 관리층은요,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팀장급이 되는 거죠. 예산 편성, 기획 등을 담당하고요. 하위 관리층은요, 실제로 사무 진행을 계획을 수립하고, 부하 직원 통제 등을 담당한다. 그래서 요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하위 관리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 통제하는 것이 하위 관리층이다. 이제 과장님급이 되나요? 이렇게 되고, 중간 관리층이 이제 팀장급이니까 부장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사무 관리자의 역할은 우선은 사무 관리자는 관리 전반에 걸친 모든 방침과 실천 방법에 관한 전문가이며 사무 전 과정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무 관리자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적절한 사무 관리 조직을 작성하고요, 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 절차 및 사무 직원을 배치하고, 경영 조직 속에서 사무 서비스가 제대로 가능한지를 파악한대요. 종업원들의 감독 및 근행에 협력을 구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과학적, 현대적 사무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과학적 사무 관리 목표는 생산성을 늘리고 능률을 높이고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표가 된다. 과학적 사무 관리의 5단계,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요. 그 다음에 가설을 만들고요. 가설을 검증하고 해결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학적 사무관리. 자, 다음에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한 2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해예요. 그래서 과학적 사무관리가 추구하는 3S, 다음 중 3S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그 다음에 간소화, 심플리피케이션, 전문화, 스페셜리제이션. 발음이 되게 어렵다, 그죠? 요거 영어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보기를 영어로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인적자원, 물적자원, 기계, 그 다음에 방법, 금전, 시장에 모두 표준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소화는요, 불필요한 비합리성,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전문화는요, 기능과 부서를 나눠서 소관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해 분담을 하는 것을 꾀하는 것이다. 개인적 전문화, 집단적 전문화, 기계적 전문화가 있다. 그랬죠.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얘네가 다 연결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보고 한 번에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적 사무관리의 5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적 사무관리 5단계. 뭐예요? 좀 아까 우리 봤었죠? 요거. 이게 여기 있는데 요게 지금 그쪽으로 또 나왔군요. 그래서 요걸 빼면 좋겠다. 자, 요건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테일러 형님의 과학적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업 과정의 능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한 연구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기초로 노동의 표준량을 정하고, 임금을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했어요. 기업의 기능을 관리 기능과 작업 기능으로 분류하고 기능식 직장제를 사용했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형님의 과학적 접근 방법. 다음에 이번에는 정보 관리예요. 사무 관리와 정보 관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보 관리와 사무 관리 구분하는 것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다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문제 보면서 봐도 되고요. 자, 정보는 사실이나 자료의 지적 처리를 가해 얻는 지식이래요. 막 널려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자료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해서 얻는 것을 우리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관련성, 경제성, 충분성이다. 기업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와 다르게 적시, 객관, 다면, 통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적시성과 객관성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주관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정보 관리는 정보 관리의 목적은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관리의 기능에는 정보 계획, 정보 통제, 정보 처리, 정보 보관, 정보 제공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보 관리를 위한 4단계는 정보 수요 파악, 수집 계획 수립, 정보 가공, 정보 활용 이런 애들이 된다. 정보 관리의 활동 범위가 이거 중요합니다. 사무 관리보다 광범위해요. 정보를 모아가지고 걔네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사무니까 정보 관리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정보 관리 업무는 조직의 재반 기능, 경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요. 사무 관리는 정보 관리 내에 지정된 정보 통제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관리가 더 넓은 범위에 속한다. 사무 관리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반면에 정보 관리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을 한다 하는 거. 뭐라고요? 정보 관리가 더 크다고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애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애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내외에 관련 정보 전략, 계획, 조정, 관리, 운영 등을 즉각적이고 대략적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시스템을 말한다. 경영 정보 시스템. 다음에 이제 드러커라는 형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을 정보와의 싸움으로 보고, 그쵸? 정보가 많을수록 혹은 정확할수록 빠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죠? 더 풍부하고 질이 좋은 정보를 보다 빨리 얻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형님이 바로 드러커예요. 드러커. 드렁큰 아니고. 자, 사무 관리와 정보 관리의 차이점. 목적은 정보 관리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있고, 사무 관리는 사무 작업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준대요. 자, 범위는 정보 관리는 어때요? 계획, 통제, 처리, 보관이지만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 통제와 정보 처리다. 업무 내용은요, 정보관리는 조직의 재반 및 경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무관리는 사무 개선 분석, 그리고 사무 기계화가 주된 업무가 된대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경영정보관리예요. 경영정보의 개요, 경영과 사무, 경영과 사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사무에서 경영에 이르는 경로, 기억하세요. 자, 사무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걔네를 처리해가지고 정보가 되고요. 걔네를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지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영자가 됐든 아니면은 사무관리자가 됐든 어쨌든 얘네는 어떤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앞에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경영은 의사결정의 흐름이며 의사결정에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쵸?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사무원의 의무다. 경영의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생산정보 시스템, 판매 및 마케팅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이 있다.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널려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걔네들을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변경하는 것,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정보와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맥도노우라고 하는 형님께서 정보, 데이터, 사무는 경영 내에서 동일 계열상에 위치하고 사무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포레스터 형님 계속 나옵니다. 정보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의사결정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경영 행동, 환경 변화는 정보로 전이되고, 정보는 의사결정으로 전이돼서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됐죠? 경영이라는 것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안소프 형님께서는 또 의사결정의 유형을 또몇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기업의 외부 환경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주로 최고 관리층에서 의사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뭐 삼성동 부지를 산다. 이거는 아래애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라면 그돈 가지고 하만카돈을 샀을 텐데. 삼성이 인수한 하만카돈을 샀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전장 사업을 완전 끝내주게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그 돈이면. 뭐, 그거야 뭐. 그 회사의 입장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결정된 목표와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 자원의 획득과 개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관리적 의사결정이고, 조직 목표 간에, 여기 보면, 개인과 조직 목표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주로 조직의 중간 경영층에서 전력과 운영 사이의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대요. 운영적 의사결정에는 부서 혹은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요.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운영적 의사결정이래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세 가지 기억하세요.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이 있다. 다음 중 안소프가 분류한 의사결정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시가만은 우리 앞에 1과목에서도 봤었죠.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거시기. 뭡니까? 품질 경영 기법 또는 철학이다. 기업 또는 조직 내에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계량하고 평가한 다음에 개선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경영 기법이고 회사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정량적 기법과 통계학적 기법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 번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에 대한 개념 중 사무의 연결 기능을 우리가 주창한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러핑요라고 달링톤 형님이 하셨죠. 다음 중 페이올 형님의 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회계, 기술, 재무 그랬는데 예산 활동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죠?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세 개. 자, 다음이 설명하는 가장 부합하는 사무 관리의 원칙은 작업의 동작 개선, 기계화, 표준화, 사무 부담의 합리화, 사무 환경의 정비, 사무 작업을 현재보다 쉽게 하는 거래요. 용이성이네요, 용이성. 다음 중 사무관리 시스템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과학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거예요. 관리 정보 시스템, 사이버네틱 사고 방법. 그 다음에 사무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통신기구 등을 포함하고 사무 실체의 작업적인 방법 그랬는데 사무관리에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요놈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거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과학적 사무관리가 추구하는 3S가 아닌 것. 표준화, 신속화, 간소화, 전문화 이렇게 있는데 신속화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자, 다음에. 현대 경영을 정보화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드렁큰 아니고 드러커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는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형님은 포레스터가 됩니다. 정보관리와 사무관리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무관리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일상 업무 처리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사무관리는 사무기기를 통해 일상적인 처리를 자동화. 맞고요. 정보관리는 사무관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직 내에 재반 기능과 경영 관리를 폭넓게 지원한다. 맞죠? 정보 관리는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사무 절차나 사무 처리의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 관리의 역할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그냥 기본 사무죠. 단순 사무니까. 정보 관리는 우리가 모여진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다음 중 정보 관리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보의 계획, 처리, 조정, 보관 그랬는데 정보를 조정해요. 정보를 어떻게 조정을 해요? 그지? 정보는 팩트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 사무관리와 정보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게 뭐한 번만 적혔는데 사실 엄청 많이 출제된 문제예요. 정보관리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정보관리와 사무관리는 사무활동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관리 범위가 사무관리가 넓은 게 아니라 정보관리가 넓다고 그랬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사무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지정된 데이터를 지정된 기일 및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관리 내에 정보 통제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정보관리가 더 넓다라는 거 아주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사무계획, 통제, 뭐 이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수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만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